일곱, 여덟. 이거는 좀 동작이 굉장히 부드러운 선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? 예, 이 동작은 뭐 어렵지 않은 동작이라서 네. 버스를 기다리거나 지하철 탈 때 서서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. 서서 할 경우에는 뭐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나요? 아,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지금은 운동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시간이 좀 있으면 하고 싶은데 실제로 서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? 네, 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어나세요. 자, 아랫배에다 힘 주시고요. 다리를 편안하게 두시고 양손을 들어서 어깨 힘을 빼시고 손을 한 손은 손바닥, 한 손은 손등이 되도록 해서 해보겠습니다.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다시 바꿔서 뒤로 늘려주시고 자, 양손이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세요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자, 한 가지 더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속에서 우리가 걸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아, 그런 게 있어요? 네. 네. 자, 앞으로 손을 뻗었다가 우리가 걸을 때 팔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? 이럴 때 앞으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놓으시고요. 뒤로 갈 때 팔을 틀어주시는 거예요. 다시 반대 올 때 제자리. 다시 뒤로 갈 때 틀어주시고. 자,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자꾸 반복하시면 운동도 많이 돼서 생활 속에서 쉽게 경험하실 수 있어요.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동작들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또 헬스투데이 멋진 운동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뵈야 되는데 선생님 내일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? 네, 내일 이 시간에는 나잇살 잡기 체조의 마지막 날인데요. 허벅지 살과 엉덩이 살을 강화시키고 탄력 있는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. 네, 내일 또 기대가 됩니다. 엉덩이 살과 허벅지 살을 잡아주는 운동.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저 여러분의 안방 헬스 트레이너 장직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크게 외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준비됐죠? 네. 시작! 몸도 튼튼, 마음도 튼튼, 머리도 튼튼, 으라차차!